이 자의 이름은 마크 램지요. 미국에서 출생, 일본에서 18살까지 미쯔비시 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재학, 현재도 일본 전범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미국 하버드 종합대학 교수로 재직. 2019년 3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왜곡한 글을 써내 일본으로부터 우길기 훈장을 받은 자. 2019년 6월에 써낸 논문에서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방화동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경단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희생자 수도 많지 않았다고 주장. 태평양 전쟁 당시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가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10살 소녀들마저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범자 800여 명이 자백한 성범죄 만행에 대한 증언을 비롯해서 일제의 과거 죄악에 대한 증언 자료들은 산을 이룰 만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일본 반동들의 역사 왜곡 책동의 편승에서 앞장에서 광분하는 것은 수십 년간 전범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교수로 활동하는 기간 체계적으로 친일로 세뇌된 극악한 반동학자로서 저를 키워준 전범기업에 대한 감사의 표시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기에 지금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경제학자 2,305명이 이자의 논문 철회 요구와 함께 아동 성매매를 정당화한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고 또 세계 각지에서 위안부 유네스코란 이름으로 램지오와 같은 정신병자의 귀를 적극 뒷받침하며 역사 왜곡 책동에 광분하는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램지오의 쓸개 빠진 행위에 함구모호하는 자들과 오히려 그의 궤변을 퍼나르며 여론을 어지럽히는 토착 왜구들에 대한 남조선 사회각계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몇 푼의 돈에 명주를 걸고 역사 왜곡의 앞장에서 피눈이 되어 돌아가는 램지오의 행위도 분격스럽지만 그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런 너저런 사이비 학자들을 내세워 우겨대면 과거 범죄 역사가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점스러운 속통입니다. 장편 소설 내동의 얼음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역사는 잉크로 쓰는 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피로 오룩진 일제 식민지 통치의 잔혹한 역사가 몇 방울의 잉크로 달라질 수 없으며 독도강탈구와 역사 왜곡 책동의 혈안이 된 일본 반동들과 그에 편승하는 자들은 정의와 진리의 주엄한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